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종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계셨죠? 제가 새해 둥지를 찾아서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한 두세 달 동안 공백기가 있긴 했는데, 그동안에 뭐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현장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채널, 이 동산이형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어떤 정보라든가,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혹은 뭐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1월달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맨날 뉴스에서 보시는 게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다, 뭐 난리가 났다, 뭐 폭락의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마련을 했어요. 첫 번째, 뭐 이거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긴 한데 재료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른다. 네, 이 주제로 우선 시작을 할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월 달 들어가지고, 역대 뭐, 부동산 매매 소비 지수,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최저로 지금 떨어졌다. 뭐, 몇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격 상승폭도 몇년 만에, 1년 만에 거의 뭐, 바닥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매매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 가격도 주춤해졌다, 상승세가 멈췄다는 또 뉴스도 있고요. 이런 뉴스들은 요새 저희들이 계속 흔하게 볼수 있는 뉴스들이고, 이런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당히 우려 아닌 우려를 또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매매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됐고요. 부동산원 조사, 뭐 저는 부동산원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1월 23일이니까 지난주겠네요. 0.01%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주 0.02% 올랐던 것보다 적게 올랐으니까 상승폭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전체 25개구 가운데 4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보합 지역은 8개구로 늘었다. 그러니까 0%라는 거죠. 가격이 움직임이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도 그렇지만 이 전세 시장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게 나오거든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도 2년 5개월여 만에 이제 오르지 않고 멈춰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전세 살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활용 때문에 4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은 이후로 전세 물량 시가 말랐다, 뭐몇 억씩 올랐다는 얘기 매번 나오다가 2년 5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조금 안정돼 간다, 이런 분위기의 뉴스가 나오니까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투자 개념으로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무서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올해 첫 번째 서울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라고 이게 장인뉴타운 인근에 있는 제가 아파트를 알고 있거든요. 올해 서울에서 첫 번째 분양한 자이라는 이제 일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데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얼마만큼 뚝 떨어졌나 봤더니 34대 1이랍니다. 295가구 일반 1순위 청약인데 1,157명이 신청해가지고 3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뭐 몇백 대 1이 우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청약 열기도 식어가지고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59제곱 A타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241.6대 1이고요. B타입은 59제곱입니다. 199대 1이고요. 59C타입은 166대 1이고, 그 59제곱은 거의 전부 다 이제 100대 1, 뭐 200대 1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게 뚝 떨어졌다고 해서 큰일 날 만한 일인가? 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이제 더 훑어볼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84제곱이죠. 규모를 초과한 전용면적 이제 40평형대 같은 경우는 절반이 추첨제로 공급이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평균 164대 1이었는데 이번에 34.4대 1이니까 비교적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34.4대 1이라는 게이 부동산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미분양 막 쏟아지고 그랬을 때 이때랑 비교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난 그래도 경쟁률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34, 한집한채 얻으려고 34명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확률로 따지면은 뭐3% 확률?
그 3% 확률로 지금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뭐 이게 분위기가 진짜로 뭐 하락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실상을 봤더니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9억 2,700만 원에서 비싼 가구는 10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은 9억 원 이상의 분양가를 적용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중도금 대출이 0원이에요. 아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규제를 피해서 분양을 청약을 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0대 1 언저리니까는 이제 망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위에 보면 연합뉴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상보다 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게 인기가 좀 저조한 거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금 얘기한 거고 한편 이 밑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837만 명. 1순위 청약통장 지금 보유자가 1,617만 명이나 된다. 근데 이걸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순위 청약 보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너무 형편없이 안 나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이 기사에 따르면 시들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뭐 하락전환이 될 거다. 뭐 폭락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에서 지금 두 개의 뉴스를 봤잖아요. 이 뉴스에서 보셨던 내용을 팩트만 기반으로 간략하게 이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팩트를 알려준 걸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 보셨습니까? 뭐 4개, 25개구 중에 4개 구에서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이 있었지만 8개 구가 보합이고요. 나머지는 상승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뉴스들이 얘기하는 게 뭐 난리 나는 상황인 것 같지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0.01%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누가 폭락했다라고 하나요? 누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자, 두 번째 팩트입니다. 아까 전에 자이 폴라리스, 그렇죠? 브랜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 숫자로 줄었다. 그러니까 160대 1에서 34대 1로 줄었다. 이 팩트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이 미분양도 아니고 30대 1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출 규제도 있었고요.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내가 실고주를 목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를 버텨낼 만한 재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대출이라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내 소득 대비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대출을 안 시켜주니까 이런 심리 위축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라고 뉴스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번째 팩트를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단지다. 자이 폴라리스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으니까 상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비싸게 팔았다. 왜? 아까 전에 시세 보니까 자이폴라리스가 뭐 9억대부터 시작해서 10억 2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주변 아파트 그래도 준신축이라고 평가받는 레미안이라든가 뭐 다른 여타 기타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11억에서 12억대의 30평형이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분양가 때문에 내가 이거 청약을 기껏 받아도 로또 맞을 일이 없으니까 관심이 좀 없다. 그것도 아까 전에 기사에 또 나왔었고요. 다섯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전에 기사를 어떤 분들 이제 이거 놓치신 분들 잘 읽어보세요. 특별 공급 경쟁률은 300대 1에 육박을 했다. 이거 제가 안 읽어드렸죠.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 공급 경쟁률은 34.4대 1이 아니고요. 300대 1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가지고 특별히 받고 싶고 싸게 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한 채의 목을 메고 3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는 전국에 1,600만 명이 넘는다. 자, 뉴스 그대로 제가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하방 경직성을 띄웠습니까? 혹은 집값이 폭락을 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자, 얼마 전에 많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는데
뭐 4억 하락한 강남에 어떤 단지가 있었다. 뭐 5억 하락한 어떤 서초구에 단지가 있었다. 전부 이상거래로 밝혀져가지고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느냐 마느냐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불법 증여, 상속, 뭐 친족 간 거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절세를 위한 어떤 종부세 떨기 정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 떨어진 걸 갖다가 우리 집 단지 전체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따끈따끈한 뉴스에 팩트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택이라는 거는 없으면 길바닥 노숙자입니다. 남의 집이라도 빌려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집이라는 게 없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제 아는 고객분들께서도 거의 대부분들이 강남에 똘똘한 한채 서초에 똘똘한 한채뭐 용산 한남이라든가 이런 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시겠다라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입지 좋은 자리에 쫓겨난 다음에 다시 재입성하려면 몇 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집 없으면 살겠습니까? 내집 없으면 서럽고 더러웠고 가지고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 집을 가지려고 내가 청약이라는 걸 신청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자가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이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600만 명입니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집한채 건지는 게뭐 미분양 나면 아무 때나 난살수 있겠지?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20만 가구가 모자라답니다. 20만 가구, 현재가요. 근데 가구가 점점 세분화되는 건 속도가 더 가면 갈수록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방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배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배달비 인상되니까 서울에서 의사만큼 배달비를 벌어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누가 서울을 안 오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러쉬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 더하기 서울 안에서 세대 분류를 통해서 늘어난 가구 수그 가구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치 20만 채가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집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전세도 없고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집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맨날 보시면은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또저 투기꾼들이 또 집사라고 뭐 한다 맨날 이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들의 자식들, 자녀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집을 구할 때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엄마가 갖고 있는 집 상속받으면 상속세 다 토해내고 나 아무도 없어요. 집다 갖다 넘겨야 돼, 지금. 증여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증여 20억짜리 아파트 한채 증여 잘못 받으면 막 2, 3억씩 증여세가 나오고 취득세는 13.2%고 이거를 갖다가 집을 대물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가지고 내 집을 얻을 만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서울시라든가 나라에서 청약을 통해서 새 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1600만 명 경쟁인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화제 전환이 되긴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1월 25일 날 내보낸 기사거든요. 자, 대기업 안 부럽네.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신입 초봉인데 신입 사원 초봉이 5,200만 원이래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거 작은 금액은 아니죠. 신입 사원 됐을 때 만약에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하게 입사를 하는 중소기업에 근로를 하는 이제 신입들 같은 경우가 뭐 2,500만 원, 3,000만 원 넘게 받으면 잘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신입 초봉이 5,200만 원짜리 대기업하고 만만 이렇게 뭐 비빌 만한 이 업종이 있나 봐요. 공공기관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기사 자체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신입 평균 연봉 공공기관은 3,824만 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1등이 제일 철밥통이고 제일 좋은 이 기업이 공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질 않아요. 자기가 성과급으로 능력제로 승진을 하다 밀리면은 이제 낮은 걸고 이제 막 밖에나 창업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기업은 진짜 말 그대로 철밥통입니다. 이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5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해가지고 공기업을 이제 들어가는데 3,824만 원이 평균 연봉이래요, 신입사원이.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뭘 보는 거냐면 이 뉴스를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터넷 보면은 이 뉴스가 재밌는 게 아니고 댓글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세 개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자, 1번 댓글이에요. 공감이 570개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쓰셨는데요. 공공기관이 뭐 대기업 안 부럽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기업 안 부럽네가 아니라 이 바보야. 대기업 스펙으로도 저기 못 가. 다들 대기업 위에 있는 회사들이라서 뭘 알고서 써라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 댓글은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는 댓글입니다. 연봉 점 하나도 안 쓰고 20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스펙으로도 못 들어가는 공기업에 신입사원 초봉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왜? 15억 넘는 집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고소득자의 엘리트인데도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전세 살고 싶어가지고 4년마다 뺑뺑이 돌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돈이 있는 집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사고 있어요, 그걸.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아, 내 소득으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빚더미에 깔려 죽겠구나 이러고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참 우울하죠. 맨 밑에 댓글 볼게요. 대단하네요.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다니 중소기업 과장 월급보다 많군요. 네, 신입사원 초봉 5천만 원 넘는데 20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세상에 중소기업 4, 50대 과장님 월급이 5천만 원이 안 된다라는 현실을 갖다가 지금 씁쓸하죠. 그렇죠? 이런 세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오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재료값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간다였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평당이요. 3,294만 원이랍니다. 1년 새 16.5%가 올랐는데 원인이 뭔가 이걸 분석해보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평당 3,300만 원이에요. 3,300만 원. 자, 30평 딱 잘라가지고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 빠르시면 10억입니다. 10억. 분양가가요. 그럼 9억 넘어가면 중도금 나온다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새 집을 갖다가 이제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겠네요. 아예 못 사겠네. 그렇죠? 청약 당첨되면 뭐합니까? 내가 소득이 안 돼가지고 대출 한 푼도 못 받는데 모아놓은 돈 1억 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집을? 대출 한 푼도 안 해준다니까요? 왜? 당신 소득 증빙 갖고 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5억 이상 돼요? 그래야 잔금 대출만 해주지 어찌어찌 끼어 맞춰가지고 중도금 대출, 계약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한테 누가 중도금 대출을 해주냐 이거예요. 자, 전국 아파트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은 평당 분양가가 3,300, 지방, 전국의 그냥 평균은 1,400만 원,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서울을 빼고 전국 아파트만 한번 체크를 하자면 1,000만 원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건 서울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에. 어쨌든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왜 비싸졌냐. 자,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30평대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할 거예요. 명약가라는 사실이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거 공사비가 더 비싸지고 인건비가 더 비싸지는데 어떻게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고 설파를 했는데, 이제는 청약 통장의 당첨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내 수중에, 그 싸움이 된 겁니다. 이 청약 시장은 갈수록 암울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20년 무주택, 뭐 다가구, 다자녀 가족, 부양 가족 많고, 뭐 청약 통장 20년 만기 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1,600만 명이 있다고요. 1,600만 명이. 자, 근데 이 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 소득과 재력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거냐, 요 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 분양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서울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3,300입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파트 공시가 역대급 오른다는 뉴스에 답이 나옵니다. 국토부가 땅 공시 가격을 더 올려서 확정을 지었대요. 야, 내 땅 가격이 세금 내는 기준 자체가 땅값을 나라에서, 나는 한 2,500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평당에. 나라에서는 3,500만 원 가지고 네 땅 3,500만 원짜리로 공증해 줄 테니까 그거에 맞게 세금을 내. 그러면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가 올랐답니다. 1년 만에요. 그러니까 10%가 오른 거예요, 땅값이.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땅값 자체가 10%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비쌉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시세 거래하는 게 더 비쌉니까? 자, 나라에서 10%를 공인해가지고 인상을 했다고 하면
시장에 지금 토지 가격은 20%가 올라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현재는 표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단독 주택, 뭐 다가구 주택, 저기 우리가 공동 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표준 주택도 7.34%가 이 공인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이거 재개발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보상금이 얼마인데 이거? 이거 감정 때리면은 아무 감정 기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공시가격에다 비벼가지고 이거 감정할 수밖에 없는 동네도 있는데 공시가격 자체가 이렇게 비싼데 감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양가가 땅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가 오르면 얼마가 더 올라야 정상입니까? 근데 아직까지 재개발 지구 지정을 지금 확정된 것도 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보상책은 그냥 첩첩산중으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다. 자, 재료비가 10% 인상됐습니다. 지금 평당 3,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분양가에서 10% 인상이 된다 그랬을 때 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 당첨 여러분들 참 잘 고려를 진짜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뉴스에서도 제가 팩트만 집어가지고 요약을 해드렸어요. 요새 들은 뉴스들 보면은 집이 없고 하락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희소식을 갖다가 무참하게 제가 뭉개할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KB 부동산 시세에서 평균 매매가격 차트를 갖다가 매달마다 발표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는 2022년 이제 2월 달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 변동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매월별 차트로 쭉 보여드리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냥 2018년 1월달, 2021년 8월달까지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차트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두 배 가까이 오른 거는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2021년 작년 8월달부터 올해까지 나온 뉴스들은 하나같이 보합세 하락, 뭐 전조가 전조 증상,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때문에 부동산이 흔들린다.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반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2021년 9월 달 하고요, 2021년 10월 달 거 뭐 한 달 만에 뭐 2천만 원, 평균 가격이 2천만 원 가까이가 아파트 가격은 막 쑥쑥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 중에 제일 싸구려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가격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올라갑니다. 한 달에. 자, 이거 가격 무너진다라고 얘기 슬슬 나오고 경제부총리도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해서 1월달까지 왔어요. 자, 1월달에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이제 작년 10월달에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1,639만 원, 단독주택 9억 5천, 연립주택 그러니까 다 빌라입니다. 빌라 평균이 3억 4천. 올해 1월달입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5,969만 12억 6천이네요. 더 올랐네요. 그렇죠? 자, 단독주택 9억 5,700, 다세대주택 3억 4,600 가까이 됩니다.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뭡니까? 뭘 가지고 기준으로 뉴스에서 자꾸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자료를 꼭 밑바탕을 깔고 나서 점검을 하셔라.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은 전세집 돌아다니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전세 어디 있어요? 이걸 찾으시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서울 안쪽에 꼭 살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당분간 못 잡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뉴스를 맹신하지 말고 이 자료를 믿고 나서 움직이시는 좀 어떤 희한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값 급등 이유가 마지막 뉴스로 나옵니다. 공급 부족이 맞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인정은 뭐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 국토부 장관도 두 번이나 물갈이가 되긴 했지만 이제 와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같은 얘기도 하고 이사 대책 서둘러서 가겠다. 그다음에 뭐 저기 신규 택지 더 지정하겠다. 뭐 태릉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용산 공원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맞습니다. 얼마나 지금 모자라다고요? 20만 채요. 지금 현재가. 앞으로는요. 이게 해마다 4만 가구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서울 시내 이 시장인데 이걸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료값은 10%가 올랐고 재개발을 서두른다고 해도 신속통합계획 지구지정은 2년 뒤에 이뤄집니다. 전세 월세는 있을까요?
그냥 빌려줄 집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내가 남의 집 언제든지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주택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집주인 되신 분들은 안심하고 내가 언제든지 그 집이 집이 정 없으면 그 집에라도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최후의 보루는 있지만 이 전세집을 전전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혹은 무주택인데 언젠가는 희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집이라는 거 없으면 죽는 거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진짜 거지가 되기 직전인 상황까지 왔다. 뉴스라는 거는 뉴스는 항상 가공되고 이렇게 조작 비슷한 게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올수록 조회수도 높아지고 기자의 어떤 보상 심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뉴스는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일까요? 떨어졌다는 뉴스일까요? 어떤 게 더 자극적입니까? 가격이 올랐다? 혹은 가격이 폭락을 했다? 누가 죽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계청 자료라든가 어떤 시장 전문기관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앞으로는 부동산도 임장도 가보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매물 숫자도 직접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과 어떤 뭐 다른 이메일이나 이런 쪽 전화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다음 내용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고 저도 이제 다른 집에서 새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인 이제 좋은 영상 업데이트를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동산이형 채널 부동산 수다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